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CRUD에서 U, Update, 즉 이미 있는 컨텐츠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글을 읽는 것, Read, 글을 추가하는 것, Create 이 두 가지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 두 가지를 합성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마 이제 안 해보셨으면 처음부터 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그 index.php에서 여기 create 옆에다가 저는 update를 추가할 거예요. 이걸 카피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update 그리고 얘는 update 이렇게. 자, 그런데 이 update 기능은 언제 여기 활성화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그 뭐랄까요? 홈에 있을 때는 업데이트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특정 글을 선택했을 때 업데이트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건문을 쓰면 되지 않겠어요? 자, 여기에서 php 이렇게 해서 자, 이거 한 줄로 써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isSet, isSet이 뭐예요? 인자로 들어오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어떤 값, id 값이 isSet 있다면 이렇게 하고 이 밑에서는 또 php 중괄호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요 if문과 여기 있는 중괄호 사이에 있는 얘는 id 값이 set 돼야지 존재해야지만 출력되겠죠. 볼까요? 이렇게 홈으로 가면 안 보이고 각각의 항목으로 가면 업데이트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수정을 하려면 수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마치 뭐라 같냐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려면 id 값을 전달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페이지에 대한 id 값을 물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 여기에다가 물음표 id는 그리고 이렇게 php 이렇게 echo $_ id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미콜론. 그러면 주소가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업데이트는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not found가 뜨지만 보시는 것처럼 id 값을 물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이렇게 echo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좀더 깔끔해요. 요거를 이렇게 equal로 바꾸고 얘를 이렇게 하면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해볼까요? 예, 더 간결해 보이죠? 예, 저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업데이트를 추가해 봅시다. index.php를 저는 duplicate 해서 여기에 내용은 update.php로 하고요. 그리고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디가 바뀌어야겠어요? 이 부분이 바뀌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바꾸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조심? 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생각은 나중에 합시다, 그러면. 자, create.php에 있는 이 폼 태그를 일단 카피해요. 왜요? 수정을 하려면 폼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업데이트로 와서 요 제 밑에다가 저는 이렇게 추가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로드.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을 하려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저 폼에 채워져 있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print
타이틀을 여기에 있는 이 폼에다가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때 사용하라고 마련되어 있는 속성이 value라는 속성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high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 high가 들어간단 말이죠. 즉, value라는 속성은 기본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php 이렇게 하고 print semicolon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html이 잘 들어왔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여기 text area에도 php 이렇게 하고 print description 괄호 열고 괄호 잡고 세미콜론까지 짜잔, 잘 됐죠? 이래서 이제 읽기와 쓰기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예. 앞에서 배웠던 게 총동원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서브밋을 하면 전송을 데이터를 어디로 할 거냐면 우리가 글을 추가할 때는 create_process로 했는데 이번에는 update_process.php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update_process.php 그리고 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사용자가 HTML이라는 이름을 HTML2로 바꿨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데이터 디렉토리에 HTML이라는 파일명을 HTML2로 바꾸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우리 검색해 봐야죠.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파일명을 어떻게 PHP로 바꿀 수 있는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검색을 합니다. 자, 선호하는 검색 엔진에서 자, PHP 파일 name change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면 딱 나오네요. 리네임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리네임은 첫 번째 인자로 old name이 들어오고 두 번째 인자로 새로운 이름이 들어온다. 그리고 각각은 문자열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쓱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일로 와서 일단은 파일명부터 바꿔봅시다. rename 그리고 첫 번째 인자로 뭐가 온다고요? 자, old name, 이전 이름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데이터 디렉토리에서 달러 포스트 타이틀 이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왜요? 방금 제가 수정한 이 타이틀 제목은 새로운 이름이지 이전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지금 이 타이틀은 첫 번째 인자가 아니라 두 번째 인자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 새로운 이름이 두 번째 인자니까 이전 이름은 첫 번째 인자로 와야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생각해야죠. update.php로 돌아옵시다. 자, 우리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title이라는 네임으로 사용자가 수정했을 값을 전달하니까 저 title이라고 하는 값은 수정될 파일명이고 이전 파일명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따로 서버로 보내주면 되겠죠. 자, 그때 사용하기 좋은 태그가 있어요. 뭐냐면 input 태그의 type 중에 hidde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name으로 old title 그리고 value는 땡땡 이렇게 하고 한번 제가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input 태그를 추가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어요. 왜냐? 지금 제가 추가한 저 input은 type이 hidden이에요. hidden은 감춰지다 라는 뜻이죠. 즉, 우리가 사용자에게는 노출하지 않으면서 submit 버튼을 눌렀을 때 액션이 가리키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다면 그때 여러분이 쓸만한
이 폼 UI가 히든입니다. 히든 폼이에요. 그래서 여기 value에다가 저는 현재의 ID 값을 주면 되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달러 언더바 ID 이렇게 리로드 해보겠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서브밋 했을 때 예, ID 값이 old title이라는 이름으로 전송될 겁니다. 서브밋.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자, 여기 create underbar process로 해버렸네요. update underbar process 그리고 submit 하면 update underbar process로 가게 되고요. 여기에 title은 새로운 이름, old title은 이전 이름이 되면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back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HTML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HTML2라고 하고 Submit을 했을 때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HTML이란 파일의 이름이 HTML2로 바뀐다면 우리의 의도대로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이겠죠. 해볼게요. Submit HTML2로 잘 바뀌었죠. 아, 이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 이해 안 가시면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면 언젠가 이해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일명을 수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요? 수정된 파일에 description 값을 기록하면 되겠죠. 여기는 똑같습니다. 파일 put contents 그리고 첫 번째 자리는 새롭게 변화된, 새롭게 달라진 파일의 이름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 인자로는 description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back하고 HTML3 그리고 여기는 HTML 3 is 땡땡땡 하고서 submit 한 다음에 보면은 데이터 디렉토리의 HTML2가 어떻게 바뀌어요? HTML3로 바뀌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뭘 잘못했나 봐요? 다시 한번 합시다. 리로드 하고요. 예, 제가 좀 실행을 잘못했네요. 자, HTML2로 들어가서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HTML4 이것도 HTML4 is 로렘 입숨. Submit 하면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제가 현재 HTML2를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HTML2가 HTML4가 되면서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우리가 잘한 거죠. 해볼게요. Submit 하나, 둘, 셋. 자, 보시는 것처럼 HTML4가 생성됐고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잘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에 뭐가 붙어있네요? 참 어렵네요. 요거 쓸데없는 거가 있었네요. 여러분 알고 있었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create underbar process처럼 이 location 정보를 update process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내용, 또 파일명들이 좀 헷갈리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리로드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저는 JS라는 이름으로 바꿔볼게요. 일단 자바스크립트로 가고 업데이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JS로 바꾼 다음에 이것도 JS로 바꾸고 Submit 했을 때 파일이 변경되고 변경된 내용이 화면에 출력되면 되겠죠. 해봅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잘 되죠? 예. 자, 이것이 바로 update.php고 update.php는 우리 수업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것들을 갈아 넣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올라온다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 앞에서 폼이 무엇인지, 또 $_post는 무엇인지, 또 헤더 로케이션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글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